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글로벌 에디터의 이수환입니다. 미국 45대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출범했습니다. 예상대로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에 대해서 강경한 주장을 쏟아냈죠. 16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아메리카 또는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무려 34번 사용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미국 제품을 사라. 하이어 아메리칸, 미국인을 고용하라를 강조한 그의 연설을 지켜본 지구촌 각국의 불안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노믹스의 보호무역이 노리는 1차 표적은 멕시코입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 등과 북미 자유협정, 즉 나프타의 재협상을 조만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선적으로 멕시코를 전진기지로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엄포를 놓았죠. 이로 인해서 트럼프노믹스의 출범 전부터 멕시코 경제는 휘청거렸습니다. 이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엄청난 무역 격차를 노리는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이들 국가들도 미국과의 한판 협상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한중일 3국이 공동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한중일 3국이 사드 배치, 북핵 문제,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중일 3국이 트럼프의 보호무역 봉쇄에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